됐어. 가기 참. 오. 아. 여보가 좋아하는 고구마. 21.99. 우리 아들도 좋아해. 고구마. 든든. 참외도 먹을까? 시원해. 입을 이고. 대박. 되게 시원하다. 감으로. 맛있기를. 자. 너구리. 8불99.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지마. 네, 몰고 갈게요. 햇반. 뭐가, 뭐가 맛있는지 여전히 기억 안 나는데 이거, 이게 더 싼다. 시제이지. 햇반 시제가 맛있지. 더 싸니까 사는 걸로. 오, 이게 맛있지. 그러니까 유통견일 봐주세요. 든든. 드디어 팽이버섯 값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입을 사고. 근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긴 했는데. 또 옛날에 비하면 진짜 싸졌다. 난 콩나물이나 사야지. 콩나물 두 개 살까? 입을 이고. 세일. 순두부. 입을 일고. 후회. 뭔가 양념이 더 많아 보이지만 안돼. 3불고 더 싸? 여기서 두 개 살래. 이걸로 두 개 살래. 더 싸. 아이고. 2불고 세일. 저랑 떡국떡도 세. 오빠 오빠 뭐 먹고 싶어? 나는 동치미 불냉이야. 이제 시원해 보여. 이거랑 하나 더 먹자. 국물이? 국물이 자작한 거 먹을래? 이게 할인율이 좋지. 국물이 자작한 비빔냉면. 4불 9. 4불 9. 비빔냉이랑 놀자. 되게 건강해 보인다. 나도? 건강해 보이는데 저번에 나또 난 안 먹어. 전 사실 나또를 안 먹어요. 다 세일한다. 풀몬이 되게 세일을 많이 하네. 풀몬 떡볶이 세일 3불 9. 근데 냉장고에 넣으라는데 이렇게 실온에 놔두면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나? 잠깐만, 이것도 그런 거 아니야? 이것도 냉장고 두라고 했는데 실온에 있었던 거 아니야? 어, 이것도 냉장고에 두라는데 왜 자꾸 다 실온에 냈지? 폭탄세일 1불고 왜 이렇게 싸나 했더니 유통견이 단무지가 색깔이 흰색이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이렇게. 지금 약간 단무지 써놓은 것도 귀찮아요. 다 귀찮아. 4불 4, 5. 7번을 세척했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대. 이런 거 중요해. 오리엔탈. 건강을 챙기기 위해 샐러드를. 건강 챙기기 용 드레시. 깜빡할 법. 아, 오늘 간단하게 사기로 했는데 간단하게 사야 돼요. 왜냐면 저희 다음 달에 또 올 거라서 여기. 아담. 다담. 이번에는 바지락 위치. 다담, 다담어. 세일! 냉장고에 있는 게 있네요. 냉장 제품이 있어. 라면을 딱 하나만 사자. 뭐 살까? 아하! 이거 건강한 것 같아. 생면이니까 건강하지. 라면이 건강하네. 건강한 라면. 라면이 다르잖아. 7부 9. 세일하니까 한번 사볼까요? 오랜만에 잘라진 게 먹는 거 사서 좀 먹어봐. 네.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사요. 원래 큰 거 이렇게 먹는데. 소금. 5불99.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요즘 소금 다들 쟁이더라고요. 저는 동치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이. 신선한 참치를 골라야 하는 순간. 고민은 없어요. 싼 거 살 거예요. 고민하지 마. 나름 합리적인 가격. 8불99. 국산 보리야. 아주 좋았어. 저희 요즘 보리차를 아주 잘 끓여 먹고 있어요. 요즘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라는 게 말이겠어. 또 뭐 사줘. 이제 건강하게 먹으려고 이거 살 거예요. 이거 9불99. 보통의 간장은 이게 탈취 두유? 이게 첨가됐는데 이건 첨가 안 돼 있어. 아주 좋은 거지.
때마다 세일하는 쌈장. 삼불고. 올 때마다 세일해. 맛술 사야 돼요. 맛술 사러 지금 시카고 온 거예요. 뭐 사지? 어떤 맛술? 생강, 로즈마리. 네, 아무거나 사자. 생강이랑 로즈마리. 무슨 로즈마리. 왠지 더 신선해고요. 잠깐 유통기한. 돈가스. 돈가스 소스. 여보 사랑 돈가스 소스. 돈가스 소스 먹기 돈가스 만들 거야. 오늘 분명히 미니멀하게 장만했는데 이게 뭐야 지금. 다음 달에 또 와야 되는데. 돈가스 만들어야지. 가스가스 돈가스. 주인이 봐. 가스가스 돈가스. 조금이라도 건강한 올리고당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한 거 사야 되는데 찾아봐 빨리. 뭔가 건강한 느낌인 것 같아. 35% 어쩌고 식이섬유. 건강하다.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4불고 세일. 이거 먹어야지. 세일. 역시나 먹태깡이 없네요. 한국에서 유행한다는 먹태깡을 먹고 싶었는데. 만두를. 맛있는 만두를 사러 갑시다. 6불고 노르웨이산인데요. 참치 6불고기. 한국산 흰굴. 굴을 뭐가 짜게 져 있네. 이거랑 망했어. 220.19. 생각보다 얼마 안 났어. 선방했어. 오늘 점심도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신 대로 왔어요. 순두부찌개랑 여기가 파전 먹을래? 파전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센스있게 반찬을 이렇게 바깥쪽에 놔둬주셨어요. 아기 먹으라고. 양동. 줘야겠다.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어 맛있어. 뜨거 이놈아 하나씩 먹어. 고지원 안 될 것 같아. 너 누룽지. 맛있어. 오 맛있지. 아 맵게 시켰더니 맵다. 당연한 거야. 괜찮다. 아 난 이게 1등이다. 아, 어? 이게 1등이야. 짬뽕보다 맛있어? 아 짬뽕보다 맛있어. 아 기가 막힌데? 배워봐. 시카고 오면 필수 코스 빵집. 오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물 25 아닌가? 잠시만. 남편 채. 잠깐 주유소 여기 어디지? 주유소 편의점인가? 맛있는 거 가득한 주유소에 왔어요. 어, 지난번에 여기 슬라차 팔았는데 슬라차가 없어요. 슬라차 있으면 살려고 했는데 못 샀네. 농심. 미국 주유소에서 농심을 팔다니. 어 나 이거 먹을래. 이렇게 귀엽게. 아이고 이거 셀프. 셀프.
셀프로 합니다. 인간 삼시 고기 일단 이렇게 가서 계산을 하고 줘. Oh, really? 입을 바로. 소스를 바르러. 정말 충격적인 비주얼의 핫도그다. 갑자기 맛이 없어 보여. 드디어 집에 도착. 왜 쿨건이 좋아? 빨리 저녁 먹읍시다. 빨리 밥 먹어 이제. 빨리 밥 먹으러 가.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도착했어요. 그 사이에 잔디가 벌써 이렇게 자랐어. 오늘 저녁은 아까 중부시장에서 사온 찰순대 먹으려고요. 17.3일 세금 포함해서 19불이었어요. 엄청 비싼 순대. 짠.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요즘 미니멀이어가지고 진짜 먹을 것만 딱 사와서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늘은 맥주 대신 요거 마가리타 먹으려고요. 이거 얼마 전에 손님 와가지고 사오셨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냥 얼음에 타기만 하면 돼서 되게 간편해서 좋더라고요. 술이 술술 들어가. 하나도 안 굳었는데? 응. 엄청 맛있다. 무슨 생각? 짠. 아, 음료수 갖고 은근 맛있어요. 진짜 너무 피곤하다. 그럼 여러분 굿나잇. 굿나잇.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